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진이라고 말하면 아마 사진기를 다루는 것을 생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진기를 다루는 것과 사진을 하는 것은 과연 같은 것인가? 약간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진기를 다루는 것으로 사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진기를 다루는 것은 사진기 공부이고 사진 공부는 인문학이거나 철학이거나 문화사이거나 예술사 또는 예술, 문학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사진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진기를 공부하는 것도 사진에는 도움이 되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가면 앞이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똑같은 행태의 사진들을 반복해서 찍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계시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오메가 사진이라든지 순천만 사진이라든지 뭐 전국 팔도를 여행하면서 안 가본 데가 없이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풍경 사진만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다양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역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소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진을 찍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소재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재가 없으면 사진을 못 찍는 거죠. 주제보다는 소재에 자신을 과도두고 사진을 찍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진을 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주제를 밝히는 사진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막히지 않고 자기네 사진에 역량을 다해서 보다 나은 사진 활동, 사진 작가로서 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선 제가 쓴 사진 잘 찍는 법,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하는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사진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챕터가 있고 작가의 길이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과 사진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진기를 잘 다룬다. 이것은 서예가가 붓을 잘 다룬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붓을 잘 다루면 좋은 글씨를 물론 쓰겠죠. 그런데 붓의 다양한 종류, 긴 붓, 짧은 붓, 모가 많은 거, 모가 적은 거, 다양한 뭐 세필도 쓰고 굵은 것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붓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진이 좋아진다, 붓글씨를 잘 쓸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식은 많이 늘겠죠. 사진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진기를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사진기 렌즈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좋은 사진을 찍게 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그와 관계되는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은 대단히 사회 행동적이고 사회 실천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장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진 문제나 해결 방안을 자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